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9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씨가 오늘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공천은 원천 무효다. 막장 공천이다. 그걸 줄여 가지고 막천이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남 양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천은 막천이라고 규정한다. 라면서 탈당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단 황교안 대표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장이 온 다음에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창녕이 고향이죠. 그러다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험지, 말하자면 불리한 곳에 좀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는 경남 양산 을 지구로 출마 지역을 옮겼지만은 공천심사 결과 그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상당히 강적입니다. 경남 지사를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홍전 대표는 이번 공천 심사는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며 이에 순응하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은 처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니까 좀 애절하게 들립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식으로 컷오프 될, 공천 탈락될 사람이냐 하는 거는 참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워낙 개성이 강하니까 호불호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좌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더구나 2017년 5월 총선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출마했지만은 출마할 때는 당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군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밖에 되지 않았는데 후보 지지율이 결국 25%까지 얻었습니다. 선전한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있으면서 하나 좀 실수한 것은 박근혜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참패를 했고요. 그건 불가피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거대한 사기 쇼가 벌어졌으니까 그 바람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참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개헌을 추진할 때 아주 위험한 개헌을 추진할 때 그걸 단호하게 막은 공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무슨 결정적인 뭐 스캔들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험지 출마에 순응해가지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상당한 강적과 맞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받아주지 않고 탈락시켰다? 이게 과연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선배를 전임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이게 보수 정당의 덕목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점점 2016년의 공천심사위원장입니까? 그때는 이한구 씨와 자꾸 겹쳐서 보입니다. 이한구 씨.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요새 보면은 SNS 글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016년 새누리당 총선을 망친 이한구 씨의 그 아주 그런 표정, 그러한 표정, 태도와 너무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홍준표 씨가 이 김형호 씨를 상대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형호 씨가 공천관리위원장이지만은 나는 황교안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공천을 할 경우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심사하는 무슨 심사단이 있어요. 심사단에서 이제 추인을 하면은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비토도 할수 있습니다. 비토하면은 공정관리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3분의 2로 의결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거부권을 드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천을 확정짓는 것은 최고위원회인데 최고위원회의 대표가 황교안 대표니까 황교안 대표가 공정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뒤집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답을 내어놓을지에 따라서 홍준표 씨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느냐, 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앙앙불락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그 다음에 이주영 현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김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얼굴이 너무 사납게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여당이면은 여당 안에서 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는 그런 용감한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힘이 약한 야당입니다. 챔피언에 도전하는 입장이면은 공천을 할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매우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험 있는 다선 의원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홍준표 같은 이름을 누가 그만큼 또 널리 알릴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그런데 마치 부하처럼 이렇게 사람을 대접한다 하는 게좀 그렇다 이거죠. 더구나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덕을 많이 본 사람이죠. 새누리당, 그 앞에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된 사람인데 이분이 기록에 보니까 2016년 3월 공천 파동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버린 사람이죠. 일단 버렸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컴백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공천관리위원들이 대부분 다 원외는 이 자유한국당을 좀 적대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이석연 씨, 법제처장을 지냈던 사람이 첫날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관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부도덕한 어떤 집단을 지금 단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언론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김형호 씨를. 그러나 민심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김형호 씨의 공천이나 황교안 씨가 주도했던 통합은 약발이 떨어졌어요. 전혀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슨 혁신 통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유승민계와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을 합치고 또 자유한국당의 간판까지 내려놓게 했던 박형준 씨 통합위원장이었죠. 박형준 씨가 이번에는 또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아따, 이거 이름 참 외우기 힘듭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거 이름 이렇게 바꾼 거, 이번 총선 때 한번 보십시오. 몇 석이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지. 어쨌든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했답니다. 이러면 그동안 통합 억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짓을 했죠. 탄핵파. 유승민, 탄핵파 유승민을
말하자면은 모셔오는 모습, 유승민 세력을 모셔오는 모습의 통합을 해놓으니까 전혀 여론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공으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 즉 미래한국당에 후보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공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자꾸 김영호 씨가 이 항구를 계속 닮아가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선거에서 제가 기자생활 한 50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보면은 선거 때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하고 허영심이 같이 끼어버리면 망합니다. 오만과 허영심. 2016년 한번 보십시오. 이 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얼마나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여왕이다 하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 선거에 개입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저는 가끔 주례를 맡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란 선물입니다. 겸손. 겸손한 사람은 고귀한 사람보다 더 고귀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인이 오만하게 보이면은 쫙 망한 코스입니다. 제가 문득 글을 하나 찾았는데 이게 2016년 3월 17일 4월 총선을 앞두고 말이죠. 당시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너무나 이 전형을 하는 것 같아서 썼던 글인데 이걸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좀 상당히 정확한 예언을 한것 같아서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7일입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썼던 글입니다. 망고의 진리.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좌파가 분열을 할 때는 노선 투쟁이라도 하는데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분열엔 기준도 정의도 이념도 없다. 사감 이기주의 배신 아부 맹종뿌리다. 공적 마인드가 없는 정치 투쟁은 붕당 수준으로 전락한다. 박근혜 충성파가 완장을 찬 듯이 하는 행동은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정도를 넘어 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한국의 보수는 대동단결하여 국회를 마비시키고 북한 정권의 핵개발과 인권 탄압을 덮어주며 종북 세력과 손잡았던 세력을 총선으로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친박, 비박이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탕진하고 여기에 보수 성향 국민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인터넷에선 보수 성향 국민들이 친박, 비박으로 갈라서서 주적인 북한 정권 및 종북에 대한 표현보다 더 거친 표현으로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북한 정권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를 두고 원수처럼 싸우는 모양새이다. 보수 분열로 총선을 망치면 분노의 화살은 김무성 세력보다는 공천을 주도한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박 충성파로 향할 것이다.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이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약해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여 김영삼 이후 두 번째로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는 우파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19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밀어준 이는 좌파적 역사관에 넘어간 김영삼 대통령의 보수 분열 노선이었다. 퇴임 후의 안전이나 영향력을 위하여 애쓰는 만큼 깊은 함정을 파게 된다. 퇴임하면 힘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 이게 한국의 정치 원리이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의 보수의 행동 윤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동의불허의 길을 걷고 있다. 같으면서도 불허한다 이런 뜻이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새누리당 정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핵전 무장해제 상태에서 핵전 분열을 하니 집권 세력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가 하지 못할 짓은 없다. 수치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포자기의 허무주의가 판치는 곳이 한국 정치이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의 비극성은 박근혜 충성파가 몰아낸 사람이나 대신 들여보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이런 정당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다. 뭐 등등. 하여튼, 그 정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한구 씨가 주도했던 무리한, 오만한 공천파동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그 이한구 자리에 김형호 씨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홍준표 씨가 황교안 씨에게 답하라고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황교안 씨, 당신은 김형호의 부하냐는 이야기죠. 어떻게 김형호 공정관리위원장이 서올린 것을 견제도 하지 않느냐? 당신은 김형호의 부하냐? 부하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부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